수요일엔 오후 4시 30분부터 신혜와 번세퀴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린 신혜와 번세퀴즈 참 SSS 이신혜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그런데 오늘따라 스튜디오가 굉장히 휑하네요. 우리 귀엽고 깜찍한 재관님이 우리 박동서도 어디 갔다 여기서 만나? 신혜 씨 다 알고 있으면서 티난다 너무. 티났나요? 너무 티났는데? 아, 티났어요? 아, 오늘 성진 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밤새 끼새 함께하지 못했어요. 아 이렇게 성진 씨의 빈자리가 큰지 진짜 크게 느껴지는데요. 아, 아무래도 성준 씨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만한 사람인데 없으면 허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아무래도 근데 성준 씨가 그리고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또 이렇게 못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게스트분을 근데 오늘 게스트분을 보니까 이게 바빠서 못 나온 게 아니고 오늘 게스트분이 성준 씨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도망간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도망간 것 같아요. 환준 씨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박동현 선수의 자리, 빈 자리를 채울 만한 그런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환준 씨 소개해주세요. 야,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야, 이분은 어느 날 게임계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테란계를 정평? 평정하고 게임계를 평정한 그런 분인데 우승 경력도 무려 5번이나 되는 정말 대단하신 와, 또 테란 게이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은퇴를 하셨어요 게임계에서. 아 게이머에서 은퇴를 하시더니 코치로 또 화려하게 또 컴백을 하신 정말 멋진 괴물 테란 오늘 진짜 좋아하신다. 네. 최현성 코치를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와주세요. 오. 하나 맞죠? 왜 춤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좀 하려고 했는데요. 네. 네, 못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 이렇게. 저도 아쉬워요. 그래도 뭔가 느낌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요 제작진분들이 우선 최현석 코치를 섭외하려고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답니다. 우선 최현석 코치님 저희 밤새끼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SK텔레콤 T1 코치 최현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의 밤새끼새 출연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꼭 좋은 모습으로 재밌는 방송, 이기는 방송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에 그 팀 같은 팀 소속인 그 고인기 선수랑 도재훈 선수가 나왔었는데 그 혹시 방송 보셨나요? 네, 그 좀 바빠서요. 그 재욱이랑 네. 인규 출연한 건 못 봤고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좀 어려우니까 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이런 말 좀 많이 들어서요. 진짜로 마음의 준비도 많이 했고 평소에 좀 연습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정말 그래야 됩니다. 현역 선수들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막 한두 판을 막 지고 가는 선수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는 선수 입장도 아니고 코치 입장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더 긴장하실 것 같은데 아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좀 정말 좀 승부욕이 되게 강해서요. 아~ 그 좀 사소한 거라도 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건 사소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지는 걸 싫어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은 더 지기 싫겠죠. 와, 그래서 역시.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마음은 앞서는데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유, 네.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기대했는데요. 나이 든다니요. 옆에 우리 환준 씨 있는데. 아, 네. 환준 씨 괜찮죠? 아, 괜찮아요. 그래요. 자, SK텔레콤 T1의 최현석 코치와 함께하는 특별한 90분. 오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최현석 코치가 배틀넷에 뜹니다. 떴다, 밤새끼새 떴다. 연성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 떨리는 유자 도전장. 1대1 최현석을 이겨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3 넥서스 부시기도 준비되어 있네요. 예, 지금 바로 웨스트 서버에 떴다 연성으로 시작하는 방제로 방을 만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런처방도 가능한데 런처방 최현석 선수 괜찮겠습니까? 런처방이요? 예, 런처방이요. 원래 런처방 아닌가요? 아~ 네.
그래요? 런처방밖에 게임 안 하시나 봐요. 아, 일반 방에서는 좀 그러니까 컨트롤도 잘 안 되고 자기 체력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일반 방에서 안 된다면 그럼 런처방 괜찮아요. 우선 런처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저희 방송 쉽지 않습니다. 자, 방제들 좀 읽어주세요. 예, 네. 런처방으로 오늘 많이 만드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맵은 꼭 파이썬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야, 떴다 연성, 못 잊을 방패. 그렇죠. 최원선 선수가 엄청난 수비를 자랑했기 때문에 이런 방제들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여기 또 하나. 떴다 연성, 신부가 너무 이뻐. 저도 봤어요, 사진. 너무 예쁘세요. 정말 아름다우시죠? 네. 그리고 떴다 연성, 괴물, 난 헐크. 재밌다. 센스 있는 방제네요. 야, 진짜 외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칭찬이 많죠? 그러게요. 아, 전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대세잖아요. 네가 뭐 나 이길 수 있겠냐? 이런 도발적인 방제. 방제 뭐죠? 바로 들어가 주세요. 떴다 연성, 최연성, 네가. 누가 따라 들어왔어요. 지금 세 번째 분이 최연성 선수, 최연성 코치입니다. 지금 두 번째 분 내보내 주시고 이렇게 되면 방이 깨질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럼 네. 안 되는데. 그리고 맵이 파이썬이 아니네요. 이 방은 나와주세요. 파이썬. 네, 파이썬으로. 무조건 파이썬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지금 네, 방 괜찮았는데. 방제는 센스가 있으셨는데 네. 맵이 센스가 없으셨네. 그러니까요. 맵은 무조건 파이썬이어야 돼요. 네, 맵은 꼭 파이썬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오늘따라 칭찬이 정말 많아요. 뭐 칭찬 방제가 괴물테란의 훈남이다 막 이런 방제라. 네. 다시 만든 것 같아요 이 사람. 야, 아이네. 같은 방제로 다시 들어갔고요. 네. 아이디가 달라요 아까 그 사람이랑. 그 이그너 걸어주셔야 돼요. 이그너 네. 해주시고 네. 유저분은 지금 3슬로 4슬로 닫아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최원성 코치 지금 이그너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유저분. 고고싱. 고고싱. 시작해 주셨습니다. 네. 유저분이 아까 들어갔을 때는 테란을 선택하셨는데 최원성 코치님이 코치가 테란을 선택하니까 종족을 적으로 살짝 바꾸셨는데요. 아까 그분이 맞는 거죠? 아니요, 달라요. 다른 거. 방제 다른 거 바로 낚아치셨구나. 방제 같아서. 네. 이런 좋은 방제는 바로 또. 바로 또 다른 방제로 이렇게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이 방제를 계속 고집하셨네요. 이 방제 좋아하시나 봐요. 그게 아니라 저를 좀 제가 도발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를 도발하셔서 다른 방제들은 좀 저를 칭찬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 칭찬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도발은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해석은 자유인데요. 저는 저를 도발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도발 좋아하시구나. 네. 오늘 한정 씨는 칭찬을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도발적인 방제로 찾아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요? 최영성 코치처럼 네. 위대한 사람이 돼야죠. 알았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뭐 그렇게 큰 도발도 아닌데 이런 걸 용납을 못 하다니. 용납은 하는데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네. 근데 최현석 코치 실제로 뵈니까요. 네. 정말 키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좀 많지만요. 일단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저희 밤새 퀴즈에 최현석 Q&A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세요. 아무 질문이나 환영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들면 바로 방송에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실시간으로도 답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예, 많이 올려주세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재밌는 거 하나 있었는데 네. 이걸 읽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읽어도 돼요. 뭔데요? 읽어주세요. 복슬 강지 씨님이 올려주셨는데 결혼 선배로서 임병환 선수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는 결혼 선배 맞죠? 네. 초반부터 강력한 질문입니다. 네. 저는 결혼은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요한이 형이 결혼을 한다면 네?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네. 아, 저도 저한테도 충고 한번 해주세요. 아니, 먼저 여자친구 먼저 만드시면. 아, 근데 요즘엔 여자친구 없이 좀 중매 결혼도 하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한다. 어떡해. 아, 괜히 물어봤나봐요. 아, 여자친구부터 일단 만들겠습니다. 아, 농담인 거 아시죠? 아니에요. 아. 진심으로 와닿았어요. 여자친구도 뭐 만들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아, 근데 그 얘기하는데 성훈 씨도 되게 침울해 있어요. 우리 바로 게임 집중해야 되는데 저희 최현석 코치. 네. 저 같이 이렇게 게임하시는 유저분의 아이디 좀 보여주세요. 잠깐. 어, ADFKAJSDNF입니다. 네. 아이디가 막다 붙인 거야, 막다. 아, 막다, 막다. 최현석 코치님이 너무 하고 싶어서 막 만들어가지고. 바로 만들어서. 네, 바로 없습니다. 바로 만든 것 같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조금이 나왔어요. 아, 투애철이니 못 봤는데? 지금 쪼글링이? 쪼글링이 어디 나왔어요? 난 일꾼이 일꾼 잡혔잖아요, 방금. 아, 정잘 나가니까. 아, 저는 Q&A를 보고 있다 보니까. 아. Q&A 질문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탱크가 두부대님이 올려주셨는데, 최현성 코치님 게임할 때 입이 자꾸 벌어져요.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아, 벌어진다고요? 네, 이문이 입이 벌어지나 봐요. 아, 저 벌어진다고 한 줄 알고. 아, 저도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이문이 벌어진답니다. 구성원 선수 아니에요? 어떻게 고쳐야 되죠? 벌어지는 거는. 이거는 타고난 거라서. 저희 지금 잠깐만. 지금 게임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컨트롤로. 야, 죽지 않았어. 벌써 한 번 여섯 개. 하나 더! 아,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다 하시잖아요. 아, 아무래도 최현성 선수가 아닌 최현성 네. 코치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좀 아직까지 신뢰가 없어요. 좀 신뢰가 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처음이요. 이거 봐. 딱 이게 화면이. 저희 그리고 또 개인 네. 화면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또 확대한 컨트롤을 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는 개인 화면이에요. 네. 저희 다 보고 있어요. 아까 막 저글링에 막 벌쳐 잡힐 뻔한 것도 봤고요. 그죠? 야, 지금 일단 레이스가 나왔습니다. 야, 레이스로 일단 출동을 했고, 유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벌써 가스를 파고 있어요. 앞마당 가스를 먹는다는 건 퇴처리 뮤탈을 의미를 하는 건데, 퇴처리 뮤탈을 준비하고 있으신데 지금 레이스가 와가지고 지금 드론을 잡아주고 있어요. 오늘 현성 씨의 그 코치님의 그 레이스의 컨트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하기야 최현성 코치의 레이스 컨트롤도 예전 현역 시절 때 정평이 나 있고 지금 최현성 코치가 얘기한 듯이 지금 라바에서 뭔가 변태를 뭐지? 앞마당 가스를 먹었는데 뮤탈리스크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되면 레이스가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어갈 수도 있고. 일단 색이 됐습니다, 레이스. 그 레이스가 드론을 한 20마리 잡을 기세인데요, 이거? 20마리는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아니, 잡을 것 같아요. 야, 일단 히드라가 나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유저분 참외처리 빌드였고요. 아, 본진에 지금 슈퍼가 없어가지고. 네, 예. 이거 히드라도 잡히면서 드론이 계속 잡힐 것 같아요. 야, 유저분이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앞마당 가스를 너무 빨리 캐신 것 같고요. 히드라를 가실 거면 일단 앞마당 가스를 저렇게 빨리 캐실 필요가 없는데 럴커를 또 준비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을 또 최현석 선수가 정확하게 노려주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오버로드 참 잡고 히드라가 또 흘리면 안 되는데 유저분은? 아, 당연히 안 되죠. 잡히면 되는 윤치 없어요. 히드라는 피해를 너무 많이 줘서 지금 한 20마리 잡힌 것 같아요. 네, 20마리 계속 강조하는데 언제 시간이 된다면 레이스 킬수 확인 좀 하고 싶은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나요? 아, 20마리 못 잡아요. 어떻게 20마리 잡아? 그쵸, 이 시간에 그 정도는 안 되죠. 20마리면 다 잡은 건데? 아니에요. 최현성 코치 지금 20마리 잡은 것 같아요? 레이스로? 아니요,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게 잡아주세요! 나 민망하지 않게 좀 잡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꼭 20마리는 잡을게요, 다시.
아니, 안 그래도 유저분이랑 지금 힘든 경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주문을 하니? 주문 같지도 않은 주문을. 아, 그냥 현성 코치님은 워낙 실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제 바램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아, 그 바램을 뒤로 하고 최현성 코치는 이제 또 다른 빌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또 이게 지금 네. 잡아주시려고 지금 그 SCV랑 레이스랑 같이 부대장하면 김치랑 이렇게 뭉치잖아요. 아, 집착하지 말고. 아니 진짜 킬스에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레이스 컨트롤을 보일 겁니다. 야 지금 와 지금 죽인다. 죽인다. 아 못하겠다. 아 어떡해요 출세해요 어떡해. 아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주목할 게 아니고 네. 레이스 7기로 원샷 원킬을 지금 만들어서 컨트롤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유저분들도 이런 걸 보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 저 놀리실 것 같아요. 뭐라고 놀릴 것 같아요? 못한다고. 아니 제가 아니에요. 제가 컨트롤 유저가 아니에요 솔직히. 아 맞아요. 물량이에요. 아 또 뭐가 맞아. 얘기하고 싶었구나. 한영 때는 컨트롤도 되게 잘하셨는데 네. 물량 하나는 정말 끝내줬거든요. 말도 안 됐어요. 아니에요. 아니 혹시 궁금한데요 코치께서 네. 지금 최소 코치 네. 혹시 팀원분들이 이거 보고 계시나요? 이 방송을? 보고 있을걸요? 아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팀원들의 또, 반응 그러니까 네. 창피하죠 선수들한테. 아유. 제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러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제가 못하니까. 아니에요. 참 어렵구나. 이렇게 말이 되게 재밌으세요. 아 그래도 네. 지금 코치신데도 아 지금 대단합니다. 빌드 개념이며 컨트롤하며 아, 지금까지는 이렇게 크게 흠잡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흠잡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유저분은 지금 최현성 코치 지금 기지 한번 못 봤을 거예요. 기지 한번 못 보고 지금 게임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네요. 아직 진짜 지금 하나도 못 왔어요. 한방러시 가고 있어요. 이거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쵸, 지금 밑에 미니맵 뽑아요, 녹색이. 야, 정말. 딱 넣고 나오기 전에. 자. 와. 간다, 간다, 제발. 야, 최현성 코치가 현역 시절에도 이런 타이밍적인 거 정말 예술이었는데 지금도 딱 럴커 나오기 전에 한번 찌르는 타이밍도 정말 좋았고요. 타이밍뿐만 아니라 와, 생산. 진짜 대단하다. 순식간에 베럭스가 7개로 늘어났고 레이스 수리를 해주면서 레이스도 재차 사용할 지금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오. 야. 저런 레이스 같은 거 고치기 정말 귀찮은데 최현성 코치님이 또 다 고치고 있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오! 오! 와! 이런 거 뭐야! 야 유저분 드디어 뭔가 한 건 하셨습니다! 수상을 꺼요! 야, 근데 살짝 뭔가 아쉽네요. 아, 되게 괜찮았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오! 경기가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이거 참. 아까랑 좀 다르게 경기가 흘러가는데, 원사이드했어요. 아까까지는 경기가 최현성 코치가 무조건 이겼다. 그쵸. 이제 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쯤에 지금 유저분이 반격이 시작됐어요. 럴커로. 네, 피해를 너무 초반에 많이 당해서 그런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저분도 지금 럴커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도 해주고, 드롭도 해주고 이러면, 정말 이렇게 최현성 코치가 아무래도 현역 때보다는 손이 조금 느릴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또 진짜 개념을 또 럴커를 뽑다 보면 히드라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 틈을 또 레이스를 또 누리네요. 지금! 이제 오버로드까지. 아, 최현석 코치 역시. 근데 최현석 코치가 경기를 하면서 입을 좀 벌리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버릇이 바뀌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하자마자 메롱을. 저는 관찰이 좀 좋거든요. 관찰력이. 야,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요. 네, 유저분 위험해요. 야, 유저분의 마지막 안정. 아, 귀엽다. 네, 자, 이렇게 또 떴다 밤새끼새 떴다 연성은요, 최현성 코치가 이겼습니다. 근데 왜 고개를 숙이고.
아, 큰일 났네요. 왜요, 왜요? 제 실력을 여기서 느꼈습니다. 원래 얘기하면서 하면 힘들어요. 그것도 그래요. 근데 최현석 코치, 그건 네. 알고 계시죠? 네. 이거 떴다 밤새끼 센 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따가 1대1 할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아, 큰일 났어요. 아, 힘내세요. 정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네. 힘내세요. 아, 이거 방금 런처 키고 한 거 맞죠? 그렇죠. 런처 키고 했어요. 네네. 아, 그런데 정말 또 박성주 선수가 최현성 코치를 정말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최현성 선수가 정말 어려운 상대였고 막 그런 추억이 정말 많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보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처 이렇게 나오지 못해서 못 봐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한 아쉽죠?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렇죠. 완주씨 말씀대로 준비했습니다. 박성준 선수가요. 최현성 코치께 할 말이 있다고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것도 영상으로요. 그래서 영상을 또 담아왔죠.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현성 코치님. 아, 코치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많이 어색하네요. 연성이 형이라고 할게요, 그냥. 연성이 형,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다는데 제가 알고도 이렇게 못 나오게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연성이 형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음에 올라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음번에도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 신혜 씨랑 그리고 형들이랑 재밌게 방송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최현성 화이팅! 밤새끼 새도 화이팅! 야 이렇게 야 박성주 선수를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최현성 코치 박성주 선수 오랜만에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는 한데 뭔가 이제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대본 없었는데. 대본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성준이가 좀 더 네 저한테 친근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왔어요. 아 뭔가 이렇게 감정이 있었나? 아 저는 워낙 경기를 네.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거보다 저랑 더 친하거든요. 저런 그 편지보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물어보셨잖아요. 아직까지 덩치가 크냐고. 네. 저랑 에피소드가 좀 많은 친구라서 네. 제가 이런 말도 할 수 네. 있는 거고. 네.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게임 중에 또 이것저것 질문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다음 순서 이어가야겠죠. 최현석 코치 너무나 긴장할 것 같아요. 근데 최현석 코치 어떡해요? 네. 우리 제작진분들이요. 최현석 코치 유저 도전장을 하나만 넣어주실 것 같았는데요. 네. 두 번이나 넣어주셨어요. 그것도 정말 독하신 분으로요. 네. 자, 이번 유저 도전장 시간입니다. 1대 최현성을 이겨라인데요. 굉장히 너무 떨려요. 제가 더 떨리네요. 아, 근데 오늘 네. 유저 도전장 신청하신 분들은 정말 행운한 것 같아요. 그 테란의 교과서적인 플레이로 유명한 최현성 코치님이랑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행운의 도전자 한번 만나보시죠. 이게 책이에요. 아, 이름은 구성모 씨. 그 나이는 23살이고요. 종족이 저그. 아, 그리고 사설 서버 실력이 A-예요. 그리고 닉네임이랑 특기가 눈에 띄는데, 아, 올인. 네, 그리고 테란전에 매우 자신이 있는데, 그 태현성 코치님이 그, 저그 올인에 많이 당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정말요? 아, 제가 진 거를 많이 보셨나봐요. 네. 근데 저도 올인을 좀 많이 이긴 적이 있고, 우선 상대 전적에서 이제 성준이한테 많이 이겼었어요. 오, 제가 그러므로 이제 올인 저그가 성준이니까 제가 더 네, 올인을 저 선수를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저렇게 프로필을 쓰잖아요. 네. 올인이라고. 그러면서 올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이런 또 심정. 역시 달라. 능력은 역시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경기가 기대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면... 보니까 준비하신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게임 한번 해보죠. 네, 준비되셨으면. 준비가 되셨으면 방을 만들어주세요. 네. 방 네. 아직 방 안 만드셨나요? 방 만들어주시고요. 야, 지금 방 만들고 있고요. 네. 아, 얘기를. 최영성 코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성준 선수가 안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야,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 박성준 선수가 밀리네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밀리는 분이 아닌데 최현성 코치만큼
또 아, 최현성 코치가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정말 박성준 선수랑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분이 정말 없는데 게임계에 몇 분 없는데 야 유저분 오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야 유저분 지금 빨리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 빨리 와주세요. 아 유저분도 코치랑, 네, 유저분도 네. 떨리셔서 지금 들어오셨나요? 야 그러면 이근호 네. 해주시고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저희는 이근호가 생명이에요. 잘 네. 해주시고요. 생방이라서 네. 큰일 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저희는 녹화 방송이 아닙니다. 생방송입니다. 그리고... 자 고고 다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자 시작해 주시고요. 떨리신가 봐요. 바람을 또 네. 손에 땀이 나시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리액션입니다. 네. 자 이제 시작됐고요. 야 시작됐습니다. 야 이제 본격적인 경기입니다. 네. 떴다 밤새 기세 떴다 연성이 아니에요. 네. 지금. 차원이 달라요. 그쵸 예. 유저 도전자 우리 네. 프로게이머 선수분들도 많이 접던 유저 도전자 시간이죠. 아 저는 준비한 빌드는 네, 정석 빌드인 원바락 더블을 준비했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죠? 야, 빌드를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하는 또 아, 게이머는 빌드를 그러니까 말하고 해도 뭐 자신 있으니까. 이야~ 야, 이런 자신감이 최현성 선수, 최현성 코치를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환조 씨는 항상 그 빌드 숨기려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저만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원바락 더블 빌드 자체가 당할 게 없어서요. 아,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래 게임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또 최현성 코치가 정말 잘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빌드 싸움도 지지도 않고, 거기다 또 수비가 또 완벽하시니까 원베럭스 더블을 하신다면 정말 네. 또 명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진짜 오늘 정말 궁금한 게 네. 오늘 밤새끼새 출연한다고 혹시 네. 부인께 네. 말하고 나왔나요? 아 말은 했는데요. 네. 뭘 하는지 모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참에 원래 영상 편지 한번 영상 했는데 근데 영상 편지 네. 해주셔도 돼요. 저희는 VOD 올라가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네. 이제 같이 출근을 했는데 제가 뒤에서 쫓아갔어요. 오늘 어제 좀 싸워가지고 네, 미안하다고 뒤에서 이제 되니까. 와이프를 보면서 갔는데 사랑 싸움 뒤에서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우긴 했지만 가면서 이제 헤어질 때 그때 이제 예쁘다 그랬더니 풀어지더라고요. 네. 예쁘단 한마디에 그런데 저보다 지금 최연소 코치 양쪽에서 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 이렇게 부러워요 월요일부터.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근데 제가 결혼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네. 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거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그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린 건가요? 네, 그러지 않을까? 각 스타일이 다르니까? 공통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그거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환주 씨 굉장히 부러워하신다. 오늘따라 이렇게 쓸쓸한 방송은 오랜만에 처음이에요. 환주 씨 화면 나가고 있어요. 너무 쓸쓸, 가을 남잔데요? 가을도 지났고 이제 겨울인데 많이 춥죠?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그쵸. 특히 이렇게 겨드랑이가 아닌가? 옆구리가 성공했어요. 성공. 상대가 드론 서치를 했거든요. 예. 야 이제 심리전 성공했습니다. 저 봐. 원바락 더블 안 했잖아요. 네 아싸. 야 유저분이 빌드를 이제 보셨겠네요. 최현성 코치가 원베럭스 더블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베럭스 네. 더블을 안 하시고 그쵸. 생 더블을 하셨어요. 보다가 아이고 깜짝이야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봤어. 아이고 깜짝이야. 저 상대 위치도 알았습니다. 몇 시에요? 오버로드가 살짝 보고 도망갔어요 방금. 그래요? 7시? 네. 와 눈도 되게 좋으시다. 그거 언제 체크하셨지? 아 맞다. 최현성 코치가 현역 네. 시절에도 이런 정찰을 정말 많이 했어요. 타이밍 정찰이라고 네.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남이 와서 오는 그 타이밍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한 번에 찾아가는 정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죠?
네, 그런 거, 네, 했습니다. 아닌가? 근데 투애처리 같아요. 빌드를 투애처리? 아, 그렇게 되면 이거 빌드는 누가 앞서가나요? 원래? 투애처리 지금 가스를 팠기 때문에 올인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빌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 지금 경기 한창 집중하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 네.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민뿌리님이 올려주셨는데 부인과 저키스 장소는? 저키스요? 그게 알고 싶으신가요? 어디예요? 나 진짜 궁금해. 저요? 저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혹시? 아, 부인이 안 보길 잘하셨네요.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거라서 네. 얘기를 할 수 없나 봐요. 맞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네. 넘기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작성자분이 어머, 이분이신가? 제동이라는 작성자분이에요. 자, 제목이 SKT1의 선수들 중에 가장 장난기 많은 선수는? 최연서 코치님이 보시기에 SKT1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장난기 많은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재욱이가 가장 장난기 많아요. 진짜요? 저 고인규 선수가 장난기가 제일 많아 보이는데. 저도요. 아 그래요? 인규는 애교가 좀 많고요. 애교와 장난기는 틀리죠. 네. 어떤 장난을 치나요 도재욱 선수가? 도재욱 선수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장난 안 쳐요, 안 치거든요. 아, 네. 아무래도 코치님이니까. 네, 더 슬퍼요. 예전에 최영선 선수 코치께서는 선수 시절에 요한이 형한테 장난을 많이 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워낙 장난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아, 그럼 맞춰준 거예요? 아,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뭘 맞춰준 거예요? 장난을? 아, 지금 게임하느라 게임하느라 그랬어요. 아, 정말 게임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야, 지금 최연성 코치가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고 유저분은 퇴처리 빌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뭔가 레어 타이밍에 뭔가를 얻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뭔가 얻어가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장면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들어가서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왜? 이거 와 마린이 많아서 이거 그냥 뚫릴 것 같은데. 뮤탈. 일단 뮤탈이 나온 걸 확인했고요. 유저분이 지금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이거 그냥 뚫리나 이거? 설마? 뭐지 이게? 이게 도대체 뭔가요? 최연소 코치님 이거요? 이게 뭔 빌드냐면요 저희 팀에 이번에 프로리그 나갔던 예. 최우성 선수가 예. 이거 준비했었는데 와, 제가 너무 아쉬워서 있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했는데 긴장해서 이걸 못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유저 도전자 1대 최우성을 이겨놨네요. 최우성 코치가 이겼습니다. 와, 너무 황당하게 끝났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초반 이제 거짓말을 했죠. 네, 원박 더블 하겠다. 멘트 너무 잘 얘기한다 했다. 네, 근데 뭐 저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유저분도 TV 보시면서 하지 않으셨을 거니까 빌드는 완벽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갔고. 네, 저는 시청자분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죠. 믿고 하는 방송이니까. 네. 아, 근데 그걸 떠나서 빌드도 완벽했지만 운영이 정말 빈틈 하나 없이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게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고수시죠? 예. 아직 견제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시 현역으로 뛰어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정말요. 네. 아 이게 그냥 기본 빌드인데 저는 우선 빌드로만 게임을 하는 수준이에요 이제. 그 이상 수준은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수준이고.
아, 근데 최연소 코치가 정말 대단하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저분이 상당히 긴장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 너무 고수분인데. 근데 또 다른 고수분도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경기 진행해봐야겠죠. 자, 잠깐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 3대3 넥서스 부시기입니다. 자, 우리 세 분이서 같이 3대3으로 넥서스 부시기를 합시다. 네. 자, 알겠습니다. 신혜씨 빼고 저희 셋이서 합니다. 아니, 빼고가 아니라 제가 양보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혜씨는 빠져요. 아우, 튕겨봐라. 내가 들어가야지. 네, 빨리 만들어주시고요. 아, 최현성 코치님이랑 지금 성훈 선수 지금 빨리 와주세요. 네, 방제가. 어라? 어, 333 다른데요? 어, 왜 네? 다들 다른 데가 있니? 잠깐만요. 방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저 방제는 들어가고 얘기를. 말씀, 어, 이거 방제. 아, 못 그렇군. 들으셨겠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어, 설마! 아, 죄송해요, 아니, 저, 제가. 저희 생방사상 최초로 방제를 만들기 전에, 어, 나갔네요. 못 들으셨어요. 빨리, 빨리 넘쳐! 아, 밤 살 뻔했어요. 아니, 밤을 왜 사요, 도대체? 자! 아,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방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밤셀 기세 3334. 비번 1번부터 100번 사이고요. 서버는 웨스트입니다. 지금 세 분 초대합니다. 자, 바로 들어와 주세요. 세 분이에요. 자, 괴물 테라 최현성 코치와 할 수 있는 야,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한 분 남으셨나요? 한 분 오셨고요. 바로 네, 시작합니다. 네, 나오셨네요. 고고! 아. 최현성 코치께서는 이거는 네. 다 하셨죠? 나, 아, 하나, 한 명 못했어요. 그럼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되고요. 자, 다 하신 분은. 아, 저도 이그노와 한 명밖에 안 됐습니다. 전 다 됐습니다. 오! 야, 이거 어떻게 다 했냐? 나 오늘 진짜 빨랐어. 오, 자, 야. 그러면 박성훈 선수는? 박성훈 씨? 저 무슨색? 파란색. 아, 나 파란색 걸리면 항상 1등 했는데. 아, 항상 야, 저는 빨간색이고요. 네, 빨간색이야. 그러면 우리 최현석 코치께서는 네. 다 됐나요? 네. 옥색이죠? 네, 저는 녹색입니다. 네, 그러면 야. 박성훈 씨는 파란색, 최현석 코치께서는 옥색, 또 황준 씨는 빨간색입니다. 아. 아니, 무슨 소복해하래. 어, 그래도 원샷 원킬했어요. 최현석 코치께서 리버로 어느 세월에 갈지. 저는 화력 지원입니다, 화력 지원. 리버로. 아, 근데 리버를 잡으면 좀 많은 점수를 갖게 되잖아요, 상대팀이. 아, 상대팀이요? 오, 락다운! 오! 어, 최현석 코치, 혹시 많이 해보셨나요? 넥서스 부시기?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해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상승이 있어요, 유닛에. 아, 어떤 상승인가요? 네, 뭐, 아시잖아요. 아, 몰라요. 아, 저희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모르고 하고 있어요, 저희. 하나 가르쳐 주세요. 네, 뭐.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지지? 약해지는 게 있어요. 최현성 코치가 한번 대물으면 약해져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네. 가끔 이렇게 방제를 실수를 하는데 네. 최현성 코치가 실수 네. 중에 방제 실수를 하셨는데 이런 방제는 처음이었어요. 밤살 기세. 아, 밤을 평소에 좋아하시나 봐요. 밤의 황제? 어? 어? 어이? 너무 기숙하게 가져와요. 아, 한준 씨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되구나. 한준 씨, 한준 씨, 저희 같이 하는 세 분의 유저분 아이디 좀 보여주세요. 제가 아이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 드래곤이 나왔고요. 드래곤 감상하시면서 아이디 한번 볼까요? 네. 예, 2분, 2분, 2분입니다. 이런 사이에 내 드래곤은 다 죽었네. 와, 근데 보라색 유저분 진짜 잘하신다. 지금 1등이세요. 오, 보라색 오, 유저분. 오, 파란색 2등. 아, 나 오늘 링리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뭐 지금 잘하고 계신 파란색 잘하고 있네요. 네, 밤새 기세 팀에서 우리 환조 씨가 꼴등이죠? 아, 순위가 중요한가요?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자, 맞아. 이거 지금 어, 좋아요, 좋아. 이거 가고 있어. 순위 가지고 얘기하면 신의 이거 가면 저 2등 했어요. 어, 내가 리버가 리버가 EMP 댄스! 야, 센스있다. 디펜시브 멋지다. 오, 역시 아. 박성훈, 와. 박성훈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느는구나. 그러니까요. 어, 근데 환준 씨가 어느새 올라갔어요. 손도 놓고요. 박성훈 씨는
그런데 야. 우리 최현석 코치는 잘하신다 그랬는데, 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날 때리고 계시나요? 어? 왜, 왜, 우리 날 때려요? 왜 때려요? 아니, 그, 한 마리 남은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영웅인데, 진짜. 그래서 히드라. 어, 위에 있어요. 왜 원샷 원킬에 안 죽으니까 이상하니? 와. 야, 진짜. 제대로 진짜 같은 팀을. 같은 팀인데. 그러니까요. 저 무시하죠? 역, 역. 때리자. 우리 넥서스는 지금 말짱하죠? 네, 말짱해요. 와. 아, 채워서 꼴찌, 아이스크림 되면서 꼴찌예요. 어떡해. 아, 소문 놓지 마시고요. 네, 네. 저는 네. 점수는 낮지만, 아이고, 화. 아우, 잘못 들었어. 이게 잘못 갈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네. 전 잘못으로 옵저버도 뽑을 때도 있었어요. 아, 네. 제가 화력 지원하겠습니다. 잘못 뽑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리버로. 아, 저는 원래 디파일로 하려고 했거든요. 오. 어, 좋아, 좋아. 어, 히드라. 아, 어. 히드라가 아. 지금 영웅이에요, 영웅. 어. 히드라 조심하세요. 야, 히드라 잡으러 갔어요. 아, 아콘 영웅이야. 아콘 영웅이야. 이거 누가 잡아줬어. 네, 제가 잡아 영웅이에요? 야, 아콘. 이거 영웅이에요, 영웅 아콘. 오, 안 달아요. EMP가 필요하겠는데요? 최현석 코치, 이제야 올랐어요. 이제 이거. 여기 아콘은 EMP가 필요 없어요. 다 체력이에요, 체력. 나 진짜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 야, 귀엽다. 어, 막 때려! 그냥 아주 그냥. 어, 영웅인데. 와, 이거 에너지가 계속 되고 있어요. 미모가 영웅이었어요? 와, 네. 이거. 아, 괜찮아요. 4,500! 아, 좋아. 어머! 어! 오! 갑자기 럴크가. 어, 갑자기 튀어나왔네. 갑자기 럴크가 나와요? 아. 럴크가 나오고 그러니. 일단 체력 많이 떨어뜨렸네요. 잘해주고 있어요. 두둔다. 아, 정말. 나이 갈수록 실력이 느는 게. 지금 뒤에서 두 명이죠? 간다! 가냐! 오! 역시 원피씨! 활약이 대단합니다! 야, 이제 아. 한 번만 더 인페스티드 테란이 부딪히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기는 거예요? 야, 환준씨 활약 진짜 이런 거, 활약상이. 아, 최현성 코치가 마무리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싸. 야, 일단 넥서스 저글링으로 때리고 있고요. 그쵸. 아. 때리고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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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게 벌어. 아, 넥서스 네, 앞에서. 저 가시면 제가 일어나서 깨겠습니다. 아, 좀 가세요. 아, 지금 드라군이 위에 있어서 못 올라오나요? 아, 갑니다. 자, 빨리 올라와 주시고요. 빨리 가라. 아, 안 가네요. 좀 가주세요. 최현성 코치가 일어나고 싶대요. 안 가네요. 그럼 뭐, 우리가 이기는 거죠, 뭐. 아, 저희가, 경기를, 오래 네. 하고 싶은데, 일어났어요. 일단 럴커가 떠나질 않으시는데. 그쵸. 럴커가 아, 근데... 좋은 일이 아닌데, 유정훈이. 네. 어! 우리 뭔가 봤죠? 어, 봤어요? 자, 제가 잡을게요, 제가. 쫓아가. 제가 잡을게요. 내 질럿을 잡아줘요, 그냥. 하지만. 아, 거기다가 제가 마인 심을게요. 대기하고 있어. 마인 대기하고 있어. 나 대기하고 있어. 이거 어디서 않아요, 대기하시나요? 야, 나 밑에서. 우리 콤비 플레이 성공했고요. 어, 아무도 없어. 달린다! 달려! 오! 제대로 죽었다! 아, 오, HP가. 아, 어떡해. 야, 뭐, 그걸 못하냐? 아. 근데 제가 그냥 꼴등이 문제가 아니라 최현석 코치 점수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아, 최현석 코치가 이제 500점만 더 올리시면 영웅이 나와요. 그쵸, 500점만. 어, 럴커 박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잘해주고 계세요. 아, 나 갑자기 뭐야? 제가 1등이었는데. 유닛을 안 잡고. 네. 네. 넥서스만 때려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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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까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맞아요. 어, 잠깐. 아, 여기 피 뿌리러 왔는데. 아. 아. 아, 플레이그를 못 뿌리게 하시네. 나는. 스톰 대박. 오. 아싸, 만점. 인페스티드 테란으로 뭐 하나 보여주세요. 네. 간다. 최현석 코치. 간다. 오. 오. 안 돼요. 아,
코치! 내 남자 뿌려! 아, 보라색 우리 편 아니야? 아니죠! 우리 편 아니에요! 어르신! 어! 나 이렇게 나가지고. 어, 귀엽다! 야,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 이거 들켜가지고! 근데 어차피 지금 아래로 뛰어오고 계실걸요? 들켜서! 안 죽었죠? 아직 안 죽었죠? 네. 나만 믿어요. 내가 소음을 그냥 이쁘게 쫙 깔아드릴게요. 아이고! 진짜 여기 진로 좀 제거해주세요. 여기 진로. 진로서 소음으로 어떻게 안 되는데? 어, 진로 딱 세 마리 싸움만 걸어주세요. 그럼 제가 도망갈게요. 그래요? 여기 세 마리. 네, 세 마리. 아래 여섯이 쪽. 어, 홀드 잡아놨어요. 어, 지금. 홀드. 멋지다. 뛰어. 거기까지 좀만 들어갔으면 여기 소음. 아, 진짜 아깝다. 두 분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 어, 보라색 유저분. 리버 컨트롤. 아, 진짜 아깝다. 뭔가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언젠가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겠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아, 근데 진짜 보라색 유저분 잘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어, 네. 어, 누가 간다. 어, 되게 스마트하게 옷을 입으신. 오늘따라 스마트하게 옷을 입으신 분이 가다가 걸렸네요. 보라색 유저분한테 걸렸어요. 아, 소방관한테 걸리면 안 되죠. 아! 어떡해. 아, 진짜 슬프다. 너 웃기러 나왔지, 여기. 아, 저게. 웃기러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성훈 씨는. 아, 코믹 당당이야, 코믹. 오, 이거 지금 가면. 아. 오, 영웅이야, 이거. 아콘이요? 네. 영웅이라도. 아콘 안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보할게요. 아콘은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저는 탱크를 잡을래요. 어. 우리 다 양보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때리죠, 양심이 있어요. 그쵸. 나 탱크만 잡아. 너무하다. 아, 이게 생각보다 경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아, 아까 이게... 진짜 깔끔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갈색 유저분이 1등이에요. 어, 빨간색! 우리 환중씨! 오, 언제 치고 왔지? 환중씨 가면 갈수록. 저는 아까부터 1등인데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어, 아까 떨어져 있었는데?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 뭐. 아, 항상 상승세만 있을 것 같아요. 좋아. 네, 최현석 코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몸빵이에요. 아, 뭐라고 하지 마요, 우리 최현석 코치. 아니,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어디 있나 해서 궁금해서. 제 꼴등입니다. 여쭤본 거죠. 오, 언니 골리앗이에요. 어, 골리앗한테 또 히드라가 세잖아요. 아, 근데. 언덕에서. 네. 백인 하고 있는데. 오지 않으시네요. 아, 좁아서. 아니, 정말, 저 빨리 마린이. 마린이 와주면 우리가 열심히. 살려! 죽어! 이게 세 명 다 마린 미딩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요? 그럼 하이템 프로 뽑겠죠. 와, 나. 아시는 분이 왜 그래요, 진짜? 내가 1등이야. 나 1등이야. 1등답게 경기 좀 마무리 시켜봐요. 기다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훈 씨. 자, 이제 간다. 달려. 달리고 있어. 달려라. 아, 제발. 달려라, 성훈. 어, 저 위에 도는 거 조심. 안 지켰어, 안 지켰어. 어? 알고 있네. 알고 있어. 제가 헬프. 아니, 유저분은 어떻게 본 거지? 항상 미스테리예요. 그쵸. 저도요. 유저분은 정말 궁금합니다. 나 다시 들어갈게. 어? 우리 맞았어! 에? 우리 맞았어요! 언제 맞았어요? 방금 맞았어! 우리 넥서스 불이 나네요. 서로 불이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체력이 좀 더 많아요. 어머! 어? 성훈 씨가 위로 내려가네! 위에서 내려가네! 성훈 씨가! 네! 자, 이렇게 또 3대전 넥서스 부시기는요, 저희 밤새 퀴즈 팀이 이겼습니다. 와! 성훈 씨 덕분이에요! 되게 좋아하시죠? 야, 오늘따라 활약이 정말 멋졌습니다. 야, 이렇게 성훈 씨 넥서스 피식이 잘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최현성 코치? 네. 믿음이 부러워요? 네.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제가 너무 못해서.
제가 팀의 피해였는데 저희 자리를 메꿔주셨어요. 차현성 코치가 이렇게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혼자 리드했어요. 아니, 거짓말하세요, 왜. 아니, 어쨌든 3대3 내선수 부식이 세 분 다 팀 뭐 이렇게 같이 협동심은 잘 안 맞는 것 같는데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신화 밤새끼 세점 SCS 1부 마무리합니다. 시간 굉장히 빠르죠? 야, 자, 그렇지만 네, 잠시 후 광고 보시고요. 2부도 정말 재밌는 게임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2부도 최현석 코치와 함께합니다. 2부에서